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의 깜짝 방송, 일요일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편집본이 아닌 생방송을 살짝 틀었습니다. 요번 주 수요일 날에 약간 방송 한 번도 안 했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먹고 싶기도 했고, 어차피 먹을 거기도 했고, 그래서 살짝 방송을 틀었어요. 자, 어서 오세요. 그래도 일요일인데도 또 찾아오신 우리 님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혜님이 오랜 팬입니다. 처음으로 써봤어요. 내일 출근이 돼 자면서 방송 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배가 아픈 것도 혹시 코로나 할 정도로 예민해져 있어요. 아, 그렇죠. 대구 사람 또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요. 혜님도 아프지 마시고 늘 만수무강 만수 벌써 만수 무강 만수 예, 순간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메뉴도 완전 좋네요. 일요일 날이어가지고 자, 오늘 제가 명란크림 치즈 우동 4개를 시켰는데요. 여기는 더보기란에 보시면 가게 이름도 적혀 있거든요. 명란 크림 치즈 우동 4개 52,000원이고요. 그리고 닭고기 덮밥. 이게 참 덜다가 비벼져가지고 거의 약간 먹다 남은 것처럼 2개 18,000원이고요. 그리고 유린기 샐러드, 닭고기 샐러드라는 거죠. 약간 상큼한 맛 나는 거. 12,000원.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기서 한 3번인가 시켜 먹었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크림 우동인데 여기 명란 딱 보이시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벌써 명란이 다 엄청 많아요. 찐득찐득 진짜 완전 제 스타일.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거는 꼭 요번 주 안으로 먹으려는데 먹네요 결국. 그리고 오늘 콜라 먹을 거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답답하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직은 좀 뜨거워가지고 천천히 먹을게요. 턱은 지금은 고통이 1도 없긴 해요. 근데 조심하긴 하려고 아직 딱딱한 거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딱딱한 거좀 조심하려고요. 이 찐득찐득하면서 우동은 그 쫄깃한 이름 그 우동 유명한 거 뭐죠? 거기에 분명히 그 우동 쓰셨어. 아니 여기 중간중간에 날짜리 다 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진짜 명란 맛도 확실히 나고 크림 치즈 맛도 확실히 나고요. 조금 매콤한 맛도 나요. 여기에 뭘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매콤한 맛도 나요. 이거는 유린기 샐러드. 뭐 무물 어머. 드실 때 제가 하마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다. 어머, 여기 다못 익은 것 같은데, 그럼? 어머, 왜 문물이 안 보이냐, 나는? 세팅이. 요런 깝짝 샘방 아주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인들레님도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못 익어드린, 만약에 그 후원 다못 익어드린 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먹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말 자극적인 맛이에요. 너무 자극적이야. 인간적으로 하기에. 너무 좋아요. 호주에서 못 먹어봤어요. 크림 파스타랑 비슷한 거요. 근데 이거는 퓨전 같아요. 한국식으로 만든 퓨전 요리. 그러니까
스파게티는 맞겠지만, 크림 스파게티는 맞겠지만, 여기에 명란 맛도 나지만, 매콤한 맛도 나기 때문에 다른 것 같아요. 다정이 언니의 진실의 미간과 함께하는 일요일 너무 좋아요. 미사만만. 대리님도 일요일에 보니 너무 좋네요. 미사만만. 감사합니다. 이런 깜짝박스는 좋아요? 와우. 나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명란아? 잠시만요. 이걸로 끄면 좀 보이려나? 이 오돌토돌. 면에 다 붙어있는. 빨간 거 보이시죠? 명란. 명란을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오. 한입 하고. 그물에 붙어있는 홍합 마냥. 근데 얘들아, 제가 여기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이것만 맛있는 게 아니라 저는 덮밥도 너무 맛있었어. 되게 뭔가 슴슴해 보이거든요? 슴슴해 보이는데 되게 자극적인 맛. 여기 다 맛이 자극적이야. 밥도 약간 찐득찐득한 떡밥이고. 이건 다리살 맛 쓰신 것 같아요. 부드러운 다리살 맛 쓰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치로 하셔가지고 불맛도 살짝 나고요. 밥에 양념이 약간 간장 소스도 있지만, 토마토? 중간중간 이렇게 토마토를 이렇게 썰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뭔가 새콤, 토마토에서 나오는 새콤한 맛도 느껴져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연어 덮밥도 있는데 오늘 품절이더라고요. 시킨 것은 더벅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턱 아픈 건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는 졌는데 그래도 조금 며칠 동안은 조금 딱딱한 거안 먹고 조심하는 걸로. 아, 맞아. 토마토가 깔끔하게 약간 잡아주는 맛이네요. 입은 조금씩 작게 벌려주세요. 네, 조금 옹졸하게 먹을게요. 약간은 옹졸하게 먹을 수도 있어요. 유나님도 감사드립니다. 일요일에 생방이라 반가워요. 깜짝 방송. 눈썹이 그린 게 아니라 제 눈썹인데 너무 진해져가지고 잠시 다시 염색해야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망고가 많이 없어졌네요. 아니. 안 익긴 했는데 오늘 미애 어머니 좀 갖다 드리냐고 나눔 해가지고 괜찮아요. 하나 둘셋넷 애플망고 다섯 개 남았고 일반 망고 네 개나 남았어요. 다음 주에 요번 주 이제 돌아온 요번 주에 한 목요일 정도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니짜장 14그릇은 맛있었나? 대박. 요번 유니짜장 진짜 대박 맛있었어요. 놀토 보셨? 울컥하네. 요번주 놀토 보셨어요? 어저께? 유니즈는 대박 맛있게 먹었는데. 봤어요? 최고 시청률도 경신했다 그러던데. 덕분에 그 집을 갔어요? 오. 진짜요? 와, 나는 저번 예전에 초반에 나왔던 유니짜장집이거든요? 근데 초반보다 더 맛있어졌더라고요. 더 자극적이어졌나? 잠깐.
최 F로예요? 이더위도 제일 재밌게 보고 놀토가 제일 재밌다고. 처음엔 아부하는 줄 사장님한테. 겉은 좀 바삭바삭해요. 닭고기. 그래, 예전에 먹었을 때, 며칠 전에 먹었을 때더 바삭했던 것 같아. 오늘 조금 눅눅한 편이긴 한데, 겉에가 좀더 바삭했어요. 민경 언니랑 쟁탈전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유, 제가 훨씬 빨리 먹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빨리 먹은 편은 아니긴 한데, 민경 씨가 저보다 좀덜 먹었어요. 제가 쟁취했죠. 근데 민경 씨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고. 언니의 최애 음식은요, 고기요. 제가 딱딱한 것만 피했지 고기를 피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조심히 씹었어요. 그 대신 이게 한 점 한 점 조심조심. 제가 목 토 토 목 금 토 일을 계속 고기를 먹었더라고요. 왜 살이 안 찌나요? 저 먹방한 이후로 근 20kg 쪘어요. 언니의 최애 디저트요? 빵이죠, 빵. 빵빵빵. 빵 완전 좋아요. 오, 크림이 나올 것 같으니까 듬뿍듬뿍. 와, 이거 한 입에 넣어도. 저도 제외제장 갈 거예요. 아, 근데 그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요번 주죠? 목요일 날에 그거 했잖아요. 뚜레쥬르빵 제일제단 그 사옥에서 사왔잖아요. 그 좀 남았었거든요, 빵이. 어저께까지 쫄깃하고 맛있더라니요? 그래서 놀랬어요? 원래 빵 하루만 지나 맛없었는데, 원래. 언니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랑 같이 신라면 투움바 먹으면서 방송 보고 있어요. 굳이 왜? 그냥 신라면 투움바 먹고 있어요. 먹으면 되지. 굳이 왜? 남자친구랑 왜? 말을 왜? 굳이 왜? 언니 안녕하세요. 미국은 오늘부터 썸머타임 시작이라 1시간 더 일찍 일어났는데 이렇게 한 일 보다니 너무 반갑네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서 그런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느껴요. 아, 물론 이제 님들은 느끼하실 거야. 저는 괜찮아요, 아직. 아, 면 너무 쫄깃해요. 이거 왜 제가 좋아하는 우동면 있잖아요, 이름. 그 우동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이름 뭐더라? 아, 옛날 거. 아, 맞아. 사느끼 우동, 맞아. 네, 지금 7,000분이 보이신 거예요, 진짜? 아까 처음에 3,000분이 주셨는데? 한번 봐야겠다. 우리 님들 다 해야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어머! 7,300분 계시네? 일요일날
지금 딱히 할 일 없죠? 토요일도 아니고 야속도 없고. 그래, 토요일 방송보다 일요일에 나왔어. 잘 선택했어. 백폭, 백폭에 뼈 때리게. 요즘은 무조건 방콕이에요. 요즘에 그쵸, 웬만하면 약속 안 잡으려고 하고. 특별히 중요한 약속 아니면 단체 약속은 웬만하면 진짜 안 잡고. 오. 크림 너무 맛있어서 너무너무 맘에 들어. 소스 가끔씩 크림 스파게티나 이런거 시킬 때 이 소스가 적으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언니 일요일 방송이라니 콜라 한 모금 해주세요 언니. 그러고 보니까 내일 81년생이니까 마스크 살 수 있는데 두 개. 한번 쓱쓱 지나가 봐야지. 어머. 뚜껑을 닫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스 부족하면 뭔가 되게 뭔가 안 먹은 것 같고 계속 뭔가 그 충분한 맛을 다 못 느끼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님들 보면은 근데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았잖아. 응? 언니 혹시 애착 인형이 있나요? 저는 인형을 별로 그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전 그루트를 좋아합니다. 이런 깜짝 봐서 너무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네. 오늘 거의 봄 날씨 같았는데. 저는 오늘의 일정은 미 어머니께서 가구 좀 같이 골라달라고 하셔가지고 어머니랑 가구 오늘 하루 종일 가구 사고 뭐 LG 전체 전자 가구 언니 내일 월요일이라 슬펐는데 오늘 먹방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 태의 브이 라이브 끝나고 뭔가 아쉬운 밤이었는데 태의 먹방 했냐 언니 깜짝 라이브 너무나 좋아요. 매삼한번. 아유 브이 라이브가 아니라 브이로그도 다른 사람분도 다른 분들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편집하려면 큰일 났네. 아 브이로그 어떡하지. 아 진짜 오늘 여성의 날이에요? 내일 출근하기 싫어요. 내일 월요일 어머 크림 날짜리 많으니까 국물도 씹어먹게 돼요. 잠깐만요. 국물 소리 너무 크게 들었.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몸이 건조해요. 시시 때때로 근질어요, 등이. 턱은 괜찮아요. 내 날치알. 날치알 씹히는 거 맞는데요? 이거 날치알도 들어가고 명란도 들어가나 보다. 지금 씹히는 거 날치알 맞거든요? 3년 넘게 항상 영상 챙겨보면 응원합니다. 님좀 짱인 듯. 어머, 저 단어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님좀 짱인 듯. 한 10년. 그대 아무 걱정 말아요. 아니, 읽어드린 거. 아니, 그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닉네임 읽어드린 거예요. 너님 좀 짱이다, 막 이런 거. 15년 됐나? 지금 보니까, 명란은 명란대로 넣고, 날치알은 날치알대로 넣나 봐요. 그래서 토독토독, 오도독도독 하는 것도 날치알이에요, 분명히. 아까 위에 올라가 져 있었던 게그 날치알 같아요. 오, 그래서 명란으로 일단 간을 맞추고 날치알로 이런 씹히는 맛을 주나 줬나 보다. 어머, 그 생각 못 했네. 3개 중에는 뭐가 제일 맛있나요? 저는 이거 완전 이거요. 완전 요거. 완전 요거. 저는 스파게티 면보다 이렇게 우동면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쫄깃한 느낌의 우동면. 스파게티 좋아하긴 하는데 느끼한 거짱 싫어하는데 왜저 하얀 우동이 먹고 싶은 걸까요? 참외에다가 술 한잔하게 되는 초라해 보이네요. 위산 한번 참외가 팔아요. 지금 요즘에요? 약간 부르셔 좀 보이네 참외? 맞아요. 저도 턱 아플 때 온찜질했어요. 뜨거운 거다 마가지고 왜 찜질하는 팩 있잖아요. 그 찜질도 하고 아직 약이 이틀치 남아가지고 약도 열심히 먹고 있고 바르는 약도 주셨어요. 파스 같은 거 그것도 여기 바르고 자고 하루에 세번 바르고 그래요. 열심히 진짜 치료했어요. 이틀 동안. 8천 분 되죠? 이것도 너무 맛있어. 닭고기 너무 부드럽게 구우셨어요. 근데 요즘 참외가 맛있어요? 달아요? 인스타 보고 바로 왔어요. 달고나 커피 꼭 해줘주세요. 아, 그거 봤거든요? 영상을 딱히 본건 아닌데, 400번 이상을 돌려야 된다면서요? 와, 이거 전환근 또 근육 빡센, 지금도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더 빡시지는 거 아니에요? 님들은 그거 해 먹을 때팔 괜찮았어요? 이게 뭐쥐안 났었어요? 근데 턱 이렇게 턱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라고요? 미스 커피를 좋아하신 해님은 딱 취향이실 것 같아요. 근데 딱 제가 봐도 제 취향일 것 같긴 해요. 딱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의 커피였어요. 근데 그런 거죠. 굳이 400번을 집에서 쳐서 이걸 먹어야 될까? 이런 느낌?
제 버릇 중에서 턱을 자꾸 한쪽으로 돌리는데 그거 자제하면 턱에 무리가. 한쪽으로 어떻게 돌려? 나 몰랐어. 돌려요 턱을 막? 턱을 돌리는 게 무슨 뜻일까? 약간 먹을 때 이게 낙타처럼 이렇게 씹어서 그런 걸까? 잔이의 심쿵에서 왔다가 전완근의 치유 갑니다. 전완근 럽럽럽럽. 아, 참 희한하게 다른데 그렇게 근육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팔다리에 그렇게 근육이 많아요. 배에는 근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배가 볼록 있거든요. 그냥 출렁출렁. 힘들게 젖지 말고 띠핑기 해라. 뭐? 나 다 읽어드린 것 같은데 뭐지 이거? 하호하님 거 안 읽었어? 왜 자꾸 나 안 보이는 거 같지? 어? 읽어드렸는데? 어, 아니네? 이제 막 직장 일주일 다닌 사회초년생이에요. 주말이 정말 짧아요. 짧아서 우울했는데 언니 방송 보면서 일주일 마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정말 정말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미사만벌. 우리 초년생들 초년생이어가지고 또 내일 또 출근하는 게 긴장이 되잖아요. 초년생들은 이게 일이 익숙해지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두려운 것도 그렇고 좀 내일 또 무슨 실수를 할까 또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이런 긴장감이 계속 연속 막 진짜 드니까 몸에 되게 긴장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럴수록 체할 수도 있으니까 꼭꼭 잘 씹어드시고. 무슨 의식의 그림이 지금? 하여튼간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사만벌은 뭐예요? 기승전 먹는 거 조심. 아 근데 저는 몸에 긴장이 돼 있으면은 먹으면 좀 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춥거나 그럴 때, 추울 때 이게 몸 이렇게 좀 그렇게 되나요? 근데 저 처음으로 체했었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언니 안 느끼한 거야. 제가 워낙에 느끼한 걸 좋아해요. 얼굴 빨개요? 오늘 볼터치를 너무 빨갛게 했나? 오늘 간만에 볼터치 했는데 좀 건강해 보이라고. 콜라만한 게 없다 진짜. 와 이것도 순식간이구나. 진짜 호로록 먹으니까. 언니 저 이제 4학년인데 취직해야 한다는 생각에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언니도 언니 생방 보니까 다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네요. 고마워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제 방송 볼 때만이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언니 8,000명의 시어머니와 함께 후식 달고나 커피 어떠신가요?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드시는 거 너무 흥겨워요. 언니 먹방 보는 것만 봐요. 언니 먹방만 봐요. 생방 처음 봐요. 어서 오세요. 그거 뭐뭐 있어야 되는데요? 달고나 커피 그거 뭐뭐 있어야 돼요? 제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봤어요. 그냥 뭐 400번을 저어라 이런 것만. 설탕, 한우, 우유 있는데 한번 해볼까? 일단 묻고요. 묻고 생각해봅시다. 이거 굉장히 큰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은 지금 거의 8,000분 계시는데 아, 이 우리 어머님들이 또 나타나실 것 같은데. 그 있잖아요. 우리 지금 님들의 지금 이 속 안에서 이게 부글부글 막 지금 막 어머님들이 나오려고 그러죠. 그죠? 지금 이거 벌써
시어머니 드릉드릉해 지금. 드릉드릉 하고 있는디? 나 오늘도 방송 끝나면 또 쓰러질 줄 몰라. 원래 그 멘탈 감당할 수 있을 멘탈인가 할까 생각을 해볼게요. 전 나름 그래 두 번째는 이제 감당을 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시어머니들은 관대하다. 누가 그래요? 시어머니 나름이지 나름이지 뭐. 언니 그거 병에 넣고 막 흔들면 된대요.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 해야 재미지 솔직히. 팔뚝 뭐해 가지? 그렇게 그래 팔뚝 이 두껍 이 단단한 이 근육 그냥 둬서 뭐하냐? 한번 써볼까요 그럼? 언니 그거 저 영상 말고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에 봤는데 한 7,000번 저어야 된다고. 7,000번은 어떻게 저어요? 400번에서 700번도 아니고 7,000번이요? 가능한 일이에요? 7,000번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400번은 절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세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뭔가 세게 빨리 하면 400번이고 이게 뭔가 사람 힘으로 계속 힘이 좀 덜 가고 빨라지지 않으니까 전 느려지니까 그래서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햇살이 분들 내 속에 시어머니들 있다. 이거 방만의 할머님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저 벌써부터 체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저 밥 좀 먹고 할게요. 밥이 아직 많이 나왔어요. 어머니 어머님들 흥분을 조금만 가라앉혀주세요. 뭐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대로 뭐 그냥 다 마시죠 뭐. 많이 먹거라 좀 이따 힘쓰려면. 네 어머니. 다들 진정하세요. 며느리 밥은 먹이고 합시다. 아니 밥 먹을 때 곰들 개도 곰들이 다른데. 한우는 몇 개 필요해요? 얼마큼 난 그걸 모르겠네. 한번 찾아봐야겠다. 팬님 먹방 라이브 처음 봐요. 팬이에요. 아이스크림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간우 설탕 물 1:1:1 간우 설탕 물 1:1:1 네? 한우가 가루인데 1:1:1이라고요? 원래 그렇게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그럼 카루가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먹는 거 아니면 커피 위에 그거를 얹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 영상도 봤었던 것 같은데? 방탄 콘서트 티켓팅 성공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어요. 화나요. 제가 아는 동생이 2열 잡았었잖아요. 2열 잡았는데 취소돼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얘가 누구 주인인지 모르겠는데 좀 다 모든 거 다 뒤집어서 다 죽여버리겠더라고. 무기한 연정도 아니고 취소됐다고. 근데 좀 너무 안타깝더라. 처음이랬는데 걔도.
아, 우유에 얹어서. 지금 우유가 없네? 어머! 지금 몇 시에 우유 좀 시켜야겠다. 잠시만요. 일단 밥, 아, 지금 시켜야 오겠죠? 녹화 일시 중지 노 시작. 네. 올땐 메로나. 오늘 왜 방송하시나요? 오늘 제가 먹고 싶어서요. 깜짝 방송? 약간 대체 방송? 나 이거는 며칠 꽂힐 듯. 핸드폰 바꿨어요. 플립으로. 이쁘죠? 소스가 진짜 그저 꾸덕꾸덕하니. 야, 우리 오빠 미애가 나가니까 나 겨우네. 진짜 희한한 애다잉. 뭐 떨어졌네, 방금. 누랭지도 봐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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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있었네. 우리 여기 있었어. 찹찹 먹어줘, 이 찹찹. 아, 이거 천사채구나. 요즘 폼 위에다 막 꾸미고 그러던데 이쁘더라고요. 아직 홍대에 갔는데 못 찾았어요. 저도 스티커도 붙이고. 이거 뭐지, 핸드폰 고리로 이거 펜 케이스 사가지고 달 수가 있는데, 케이스 고리 마음에 드는 거못 찾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원 휴원으로 한달 동안 출근을 안 해요. 어떻게 생활할지 가슴이 먹먹해요. 아, 이런 분 너무 많아요. 나 청결제 순사체라고 했어요? 정직원들도 짤그 뭐지, 막뭐 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도 하고 뭐 이렇게 월급도 줄어든다는데, 만약에 계약직이거나 이런 그냥 강사면은 진짜 아이 일을 안 하면 못 버는 거잖아요, 돈을. 그거는 그 진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 한달 생활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다른 데가 다 그래버리니까. 우리 가게도 그래요, 지금. 우리 가게, 우리 호프집이요. 우리 엄마 호프집, 오빠 호프집. 저번 달까진 괜찮다가 요 며칠 사이에 하루에 매출이 5분의 1로 줄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 호프집도 이제 가족 단위 그거거든요? 우리 가족이 지금 큰일 났어. 회사원들도 그렇지만 사장님들도 큰일이야, 진짜. 그래서 엄마가 가게 와서 방송할래? 엄마! 엄마,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보통 일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 약간 재난이야. 그래서 빨리 날씨가 오히려 좀 그냥 따뜻해져 가지고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좀. 빨리 그냥 지나가기를 빨리.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서울에 사세요. 저는 작년 말에 퇴사했다가 슬슬 구직해야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접 다 취소되고 연기됐어요. 백수도 이제 지겹고 일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진짜. 나도요, 저도 프리랜서라 1월부터 일 없는데 계속 집에만 있어요. 돈안 쓰려고. 그러네. 어머, 얘뭘 샀는데 23,000원이나? 근데 이게 참 집에서도 돈은 어쨌든 나가는 건 나가는 거잖아요. 와, 핸드폰비 나갈 거고 아무리 밖에 안 나간다 한들 최소한의 아이 참. 언제 사 먹었지? 죽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그런 생각 하지 마. 우리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그냥 빨리 하루빨리 정상화 되기를. 이 접시도 못 얻어갔을 거예요. 씻어야 되는데 언니 보는 일을 못 씻고 있어요. 기다려봐요. 이제 좀 있으면은 달고나 커피도 만들 것 같은데 기다려보세요. 그래, 우리 즐겁게 방송은 즐겁게 우울하지만 이거 보실 때만이라도 진짜 아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아우, 이 크림에 같이 만들어 볼까요? 그래요, 님들아. 집에 좀 카누랑 그 우유랑 설탕 있어요? 님들도 좀 같이 만들어 보시지. 대껄렁 되고 있어. 지금 8,000분도 좀 같이 해보시죠. 아, 이게 입술 빠뜨리고 봤어, 방금. 드시죠? 하시죠? 하시죠? 어머, 입술 삐뚤어지는구나,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이재범 햇님입니다. 먹을 때 삐뚤어지나 보다. 아, 믹스로도 돼요. 일단은 그래도 정석으로. 일단 카누로 정석으로 좀 해볼게요. 맛이 어떨지도 궁금. 카누랑 설탕이면은 우유 좀 쓸 것 같은데, 그 느낌이. 금방 씻고 올게요. 천천히 드세요. 먹을 때 말하면 누구나 삐뚤어져요. 그런가요? 저만 삐뚤어지는 건 아닌가? 니트로 커피 먹는 느낌이요. 니트로 커피는 뭔데요? 그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일단은 이걸 다 먹고 그 레시피를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레시피 모르고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돼요. 님들 되게 가끔씩 감당 안 돼요. 알아요? 그거 아세요? 님들은 알고 계신가요? 가끔씩 이제 제가 모르고 뭐 이렇게 음식을 할 때요, 가끔 채팅창 보면
못 착하잖아. 감당 안 돼. 아, 물론 뭐 저 다 좋아해 주시고 저 조 이렇게 좋아라 해 주시고 이렇게 뭔가 조언해 주시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감당 안 될 때가 있어요. 레시피 일단 내가 숙지를 해놔야 돼. 너 좀 질려 이런 느낌? 어머, 아 그런 말 안 했어요. 눈치도 빨라라. 나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제가 한 말 아니야. 왔다, 미야 왔다. 뭐 사왔어? 바나나우유 사오라고 했지 않았어? 아 바나나우유? 아니 아니야. 아니 흰우유 바나나우유 두 개가 봤는데? 뭐지? 저 표정은? 아니 아니야 맞아 맞아. 아이스크림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응. 어 우유 두 개 나왔구나. 난 또 가격을 되게 많이 세게 나왔길래 너 먹고 싶은 거 뭐 사나 했어. 내가 몇 번 먹겠는데 먹고 싶은 게. 아 너 카레 두 그릇 먹었지? 이제 카레 줬어요. 카레. 근데 바나나 우유는 미안. 여기 채팅창에 있으신 시어머니들이 드시고 싶어서 그냥 부르는 거야. 아 진짜? 감당 안 돼. 아 저 친구랑 살아요. 다 먹었습니다. 시어머니 흉적 있어요? 아깝지 아깝지 그런 거는 아깝지 한 입만. 진세파세. 자 이제 좀 무서워지는데 언니 방송 보기 전까지 침맥했는데 왜 언니 방송 보면 침이 삼키 침 삼키고 있을까요? 제가 좀 맛있게 먹죠. 자 이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은 녹화를 끊고요. 이거는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녹화는 따로 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후식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중지.